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충남 합격생, 네, 장땡땡 선생님입니다. 아, 저는, 사실은 임용의 필요성을 모르고, 현장 경력을 많이 쌓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근무한 유치원에서 임용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선생님들이 기본에 너무 충실한 게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할때 부모님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유아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제가 경력이 좀 있지만 그런 유치원을 사실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선생님이 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용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면 다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외운 거 저녁에 잊어버리고 저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어려웠었어요. 임용 공부를.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어려웠던 건 논술 공부였거든요. 너무 펜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해보지를 않아서 논술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그 자료를 찾았는데 박수민 교수님의 논술 짤막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뭔가 마음에서 뻥 뚫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막그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와, 이런 강사님도 계시구나 하고 막 찾았는데 방문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박수민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인강을 들었고 제가 이번이 재수인데 처음에 왜 떨어졌는지 요인을 찾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제가 게으르고 이해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일과 병행을 한 부분이 제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일을 과감하게 작년 2월에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계속 인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민 교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무엇인가를 뭐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그 주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그렇게 했고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냐면 작년에 교수님께서 여름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스터디원들이 다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수민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안 가겠다고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장하죠. 그래서 계속 진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저는 계속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25쪽에 우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 2, 3, 4, 5, 6월을 하루에 15, 16, 17시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진짜 전 젊은 선생님이 너무 부러운 게 7시간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17시간 막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저혈압이라 아침잠이 진짜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맨날 그래서 저는 막그 아침잠 많은 이유를 막 게을러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혈압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 6시에 기상 인증을 먼저 했어요. 저를 먼저 깨우고 싶어서 6시에 기상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1월부터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박수민 선생님의 유임전 교재를 1권, 2권, 3권을 저는 7월까지는 무조건 다 외우겠다는, 그러니까 줄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되는 부분을 무조건 다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수기 때문에 3월부터 신체 운동 건강이랑 개론 파트를 짝지어서 3월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젊은 선생님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월부터 그렇게 했고, 그리고 6시부터 기상 인증을 하고 오답 노트를 외우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바로 세부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총론도 요일별로 쓰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아들을 학교를 보낸 다음에 이제 저도 도서관에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단어카드를 세수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말리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서실에 딱 도착하면 오전에 정신 맑을 때 누리과정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먼저 하고 점심을 먹고 걸으면서 단어 카드를 보고 혼자 스피치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1시부터 2시까지 논술을 시간에 맞춰서 쓰는 거를 처음부터 연습하고 싶어서 하루는 논술을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에 맞춰서 쓰고 그다음 첨삭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쓰고 그 다음날은 쓴 거를 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첨삭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쓰기만 하고 화요일날은 첨삭해보고 다시 수요일날 쓰고 목요일날 첨삭하고 금요일날 쓰고 토요일날 첨삭하고 그래서 저는 3월부터 계속 논술을 네. 3회 정도는, 주 3회 정도는 썼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이렇게, 논술 쓰면 잠이 깨요. 왜냐면 못 써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그, 이때부터는 이제 개론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가부터 이렇게 짝을 지어서 했고, 그 다음에 법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주는 자료를 먼저 저는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화이트로 계속 지웠어요. 그래서 그 문장 전체가 다 지워질 때까지 어느 부분에서 사실 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1월부터 계속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하고 가로에 있는 거는 다시 화이트로 지우고 거기에 다시 쓰고 다시 화이트 지우고 밑에 다시 쓰고 다시 화이트 지우고 이래서 문장 전체가 다 화이트로 지워질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고 6시부터 9시까지는 1월부터 해설서와 지도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이제 저기 도서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집으로 이때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번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앉아서 네.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수님 강의를 제 공부를 먼저 다 마친 후에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지만 저는 강의보다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강의를 듣고 그러면 뭐 어떤 날은 4시도 되고 막 어떤 날은 3시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백지쓰기 한 거를 저는 A4 용지에 계속 이면지에 계속 썼거든요. 계속 쓰고 꼭 자기 전에 그 하루에 백지쓰기 한 거를 자기 전에 꼭 봤어요. 그래야 그리고 그 백지쓰기 한 거 중에서 제가 그날 못 외운 거는 오답녹트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인증하고 오답노트를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무 다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오답노트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네, 제 나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을 했고 그리고 쓸데없이 계획은 계획뿐이라고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젊은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아이나 남편한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시간별로 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 백지쓰기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장에는 목차를 먼저 다 써봤고 뒤에 넘기면 그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제목을 쓰고 묶음 써보고 또 세부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임용은 반복이 진리인 것 같아요. 누가 더 한 번 정말 너무 보기 싫은데 그거를 누가 더 한 번 더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저는 1월부터 단권화를 대신해서 오답노트를 만들었어요. 단권화로 갈까 오답노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단권화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 책을 읽으면은 그게 이제 요약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읽으면 전 머릿속에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었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수님께서 작년에 그 지문에 있는 가로 이렇게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가로로 하고 이렇게 쓰는 시험이 있는데 저는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짜릿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 지문에 있는 문제를 내주시면 그래가지고 1월부터 제가 못하는 거는 그 계속 오답노트에 백지쓰기 못하는 거를 계속 적었고 그 다음날 그거 처음부터 또 다시 확인했고 그래서 된 거는 제가 여기에 실어놓은 거는 이게 거의 7월 때쯤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다 된 거는 이렇게 밑줄을 계속 긋고 23번은 제가 못해서 거기에 빨간 글씨로 실은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한 것만 다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아까 단어 카드 말씀드렸는데 29쪽에 반성적 사고 유형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카드 앞에다가 제목만 먼저 적어놓고 제가 스피치로 반성적 사고 유형 세 가지 뭐 있었지? 그래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 있었고 중에 있었고 대안이 있었지 이렇게 계속 네 앞에는 제목 적어놓고 제가 스피치 해보고 뒤에 넘겨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카드 활용을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 해설서 공부법을 저는 그 다 쳐서 이렇게 가로를 파서 네 사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것도 그 해설서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계속 썼고요. 옆에 논술 노트도 그 유학 교사의 개인적 자질은 이렇게 자질로 다 묶어놓고 가로 안에 근거도 써서 이것도 다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2차 면접 때 실은 논술 노트 덕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을 잘하는데 면접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교수님 그 모범사례 하신 분들은 다 만점 받는데 제가 진짜 누를 끼쳐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은 집안 살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15시간, 17시간씩 그렇게 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서 아이한테 남편한테 주면은 저희 아이들이 엄마 오늘도 사왔어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더 맛있지 막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밤에 아들 자는 거 보면 저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보다 저희 가족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고 문자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 이렇게 진짜 늦은 나이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저 같은 사람도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국에서 최고령일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